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애널리시스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이너리의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인사이너리 대표로 있는 강태진입니다.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애널리시스 SCA는 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내에 포함된 제3자가 만든 코드 컴포넌트 혹은 라이브러리를 식별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개인이나 조직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이미 만들어진 제3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부품으로 해서 어떤 기본을 갖춘 다음에 그 위에 고유의 IP를 얹어 가지고 소프트웨어 제품을 낸다든지 하는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3자가 만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대부분 오픈소스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배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픈소스가 만들어지면서 배포될 때 적용이 된그 라이센스,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보안 취약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픈소스 이 라이센스 이슈는 오픈소스가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뭐 제약 없이 전체를 혹은 일부만 발췌를 해가지고 그거를 사용하고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뭐 배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런 경우 그런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료로 사용하고 뭐 자유롭게 이런 인용을 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들고 하는 걸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꼭 지켜야지 되는 이런 또 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오픈소스가 사용됐는지를 꼭 고지한다든지, 그 소프트웨어가, 그 오픈소스가 뭐 적게라도 됐더라 하더라도 그 전체를 갖다 그러면 공개를 해야지 되는지, 이런 형태의 뭐 라이선스 조건이 붙는, 이런 조건이 붙는 그런 라이선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잘 모르고 사용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뭐그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서 소송을 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사업의 제품 출시 시기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손해 배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업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프랑스에서 엔슈베라고 하는 회사가 오렌지 텔레콤 이제 프랑스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통신회사 한테 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오렌지 텔레콤이 위배를 했다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뭐 재심 뭐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10년이 걸렸는데 올해 2월 달에 그 최종 판결이 나가지고 65만 유로의 그 벌금을 오렌지 텔레콤이 손해배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런 그 라이선스 관련된 취약점을 피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애널리시스 SE 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랙덕이라든지 화이트소스 같은 회사가 2000년대 초반에 생겨가지고 이 사용자들이 그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갖다가 쫙 스캔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 오픈소스 이제 컴포넌트가 라이브러리가 발견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그 사용자한테 알려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 기업 중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개발한 소스 코드를 갖다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내 개발자들이 GPL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 소스를 가져와서 이제 사용하는 거를 아예 금지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블랙독 같은
소프트웨어를 돌려가지고 그 기업의 개발자가 GPL 코드를 사용하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그 봉쇄하는 그런 경우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SA 툴이 이 라이선스 위반을 그로부터 그 기업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초기 SA 툴이 그 타겟 고객을 대부분 이런 소송 위험이 있는 큰 기업들의 이제 준법 감시팀 이주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픈소스가 이제 점점 많이 사용되면서 사실 이 오픈소스가 갖고 있는 오픈소스의 그 정의가 이 소스코드가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해커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부하기가 이제 편한 뭐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해킹하려면 먼저 윈도우즈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서 알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오픈소스의 경우 이제 소스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열심히 뭐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미처 그 개발자가 생각 못했던 그런 취약점 같은 게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잘 이용을 하면 해킹이 가능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취약점이 발견된 오픈소스 컴포넨트가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하는 컴포넨트라면은 한번 그 찾아낸 취약점으로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 또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뭐 수십만, 수백만 사용자들의 뭐 데이터를 갖다가 캐치한다든지 이런 데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커들은 오픈소스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또 오픈소스는 이제 이 커뮤니티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또 즉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거의 뭐 같은 날 그 취약점을 제거한 그런 새로운 버전, 이 패치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공개가 되는데, 이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이 패치가 제공이 되더라도 사용자들이 그거를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그 윈도우즈나 iOS나 뭐 안드로이드 같이 이런 그이 상업용 소프트웨어들은 그거를 그 개발을 하고 뭐 배포를 주관하는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면 얼른 개선을 해서 그거를 사용자들이 그 기기에다 푸시를 해줍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다. 그래도 설치하지 않으면은 아예 뭐 오늘 사용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가 되는데 반면에 오픈소스의 경우에는 내가 알아가지고 문제가 있는지를 인지를 해야지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또그 패치를 찾아서 이제 그거를 내 기기에다 뭐 설치를 해야지 되는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 패치가 제대로 적용이 안된 그런 기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취약점이 알려진 이후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2017년에 미국의 가장 큰 신용평가 회사였었던 이퀴펙스를 이제 공격했던 해킹도 아파치 스트러스라고 하는 이제 그 작은 오픈소스 컴포넌트에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루어진 해킹이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회사는 뭐 엄청난 손해를 뭐 입었습니다. 뭐 거의 1억 5천만 명의 데이터가 유출이 됐고, 회사의 뭐 CEO, CIO, 뭐그 C-수이시 전부 사직을 했어야지 됐고, 회사의 마켓캡이 뭐 5조 정도가 그냥 증발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런 취약점이 있다는 거가 알려진 2달 이후에 사실 해킹이 일어났어요. 이퀴펙스가 이제 충분히 이거를 방어하고 대처할 패치를 적용하고 할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픈소스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보안 이슈들, 이런 거를 SCA 툴이 그런 거를 이제 방어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어떤 오픈소스가 있는지를 알아내니까 그거에 관련된 라이선스 정보만 아니라 그 컴포넌트를 사용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보안 이슈들 이런 것들도 같이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소나타입 같은 2000년대 이제 후반에 나온 이런 그이 SA 회사들이 이런 기능들을 갖다가 굉장히 잘 제공을 했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블랙독이나 와이소스 같이 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제공했던 SA 툴들도 보안 기능들을 물론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와서 어떻게 보면 뭐 라이선스보다는 이런 보안 기능이 더 SA 툴이 더뭐 광범위하고 그런 다양한 이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타겟 고객이 기존에 이제 중복까지 팀에서 기업의 이제 보안팀으로 확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포 방식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2000년대 이제 후반 들어오면서 이제 대형의 웹 서비스들이 약진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패키지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그 판매되고 이제 배포될 때와는 달리 이제는 새로운 기능을 갖다가 제공을 하면 그거를 즉시 고객한테 제공해서 이제 고객의 반응을 볼수 있게 그 인터넷을 이제 그렇게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이제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개발하고 이런 뭐그 테스트 운영 이런 게 사일로를 이루어서 뭐한 스텝이 다 끝나야지만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 또 진행하고 이랬다면은 이제는 이게 거의 뭉뚱그려져 가지고 뭐 개발과 거의 동시에 이제 뭐 금방 테스팅이 되고 또 그게 금방 배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뭐 사용자한테 그 제공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면은 또 얼른 그전 버전으로 되돌린 다음에 그걸 또 수정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그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 컨티뉴스 딜리버리 그 체제가 되면서 이게 개발하고 운영이 하나가 돼서 한몸이 돼서 이제 DevOps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는 이제 개발자는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기능을 갖다가 빨리 그 정확하게 이제 기원이 그 기능을 구현하는 데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보안 문제나 이런 거는 뭐 QA 과정에서 그걸 테스팅을 하는 그런 이 담당이 팀이 따로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이 나중에 잡게 되면은 또 이제 그걸 다시 또 수정해가지고 내보내고 이러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개발할 때부터 될수 있으면 그 보안 이슈도 같이 챙겨가지고 처음부터 안전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하는 이런 게 이제 그 새로운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건 뭐 Shift Left라고 하는데요. 왼쪽으로 초기 단계로 그러니까 그런 이 보안을 챙기는 리스폰시빌리티가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개발자들은 사실 이런 거에 익숙지 않아 가지고 뭐 이런 거를 불편해하고 이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 3세대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CA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스닉이 뭐 그런 그 대표 주자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스닉은 만들어질 때부터 처음 아예 이걸 개발자를 타겟으로 해서 개발자의 친화적인 SCA가 이루 그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그 개발자가 내가 어떤 오픈소스가 필요한가 뭐 검색을 할 때부터 비슷한 일을 하는 오픈소스 컴포넌트라도 이 중에서 이제 이미 알려진 취약점이 가장 적은 게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쉽게 안내를 해주고 그 취약점이 없는 그런 컴포넌트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걸 아예 패치를 해서 안전한 버전을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을 갖다가 제공을 했고요. 이거를 또 처음에 그냥 무료로 그 쉽게 그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제공해서 이제 이거를 이 프리미엄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그 사용자들을 갖다가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이 회사 이제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걸 보고 또이 투자자들이 그 경쟁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22년에는 기업 가치를 7.4 billion dollars,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이제 8조가 넘는 그런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됐고, 지금 뭐 요즘 뭐 지금 IPO 준비라고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개발자를 아예 뭐그 보안팀이 아니라 개발자 뭐그 작은 개발팀들을 타겟으로 해서, 물론 이제 스닉도 이제 뭐 대형 회사들에서 사용을 하죠. 이렇게 되면서 개발자 포커스가 가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그 SGA 기능만 아니라 뭐 세스트라고 같은 이제 정적 분석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뭐그 클라우드 보안이라든지 이런 개발자들이 신경을 써야지 되는 다양한 그런 그 보안 서비스를 묶어가지고 하는 그런 종합 그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팅 그 벤더들로 SA 회사들이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스닉이 그렇고 뭐이그 와이소스가 이제 아예 이름을 여기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쉽게 수정 그뭐 패치 그 안전한 버전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쉽게 수정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아예 회사 이름을 맨드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뭐 소나타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는 그 다양한 개발자들이 필요한 그런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아마 SBOM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프트웨어 빌 오브 매테리얼스,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이제 구성 요소표 같은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게 요즘 많이 그 회자가 되는 게이 오픈 소스가 그 만들어진 방법이, 그러니까 A라는 오픈 소스가 사실 또 B라는 오픈 소스를 포함할 수가 있고, B는 또 C, C는 D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중첩이 돼가지고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발하는 사람이 나는 A라는 오픈소스 컴포넌트밖에 안 사용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밑에 보면은 뭐 F라는 또 오픈소스 컴포넌트가 사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일반 사용자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퀴펙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벨기에 국방부, 여기는 이제 그 로그4j라고 또 2022년 1년 말에 굉장히 뭐그 언론 보도가 아주 크게 됐었던 거그 있죠. 이 로그4j가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게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냥 해킹을 당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방어하는 첫 번째 스텝일 텐데, 그걸 쉽게 해주기 위해서 미 연방정부가, 이게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린 거의 첫 번째 이제 행정명령이 2021년 5월 11일에 행정명령 그 Executive Order 14028을 공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그 행정명령에는 소프트웨어 공급자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처를 하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이 SBOM을 IT 기기를 뭐 구입을 하거나 그랬을 때그 벤더가 SBOM도 같이 그 제출을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이 SBOM 제출하라는 건, 그러니까 사용자가, 엔드 유저가 내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뭘로 돼 있는지, 우리가 이제 뭐그 과자를 사거나 혹은 약을 이제 구입하게 되면은 뒷면을 보면은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표가 나오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도 이제 다양한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디서 뉴스가 나더라도
아스파르탐이 발암물질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면 우리가 내가 마시고 있는 제로콜라 캔을 갖다가 뒤집어서 여기 아스파르탐이 들어있네. 내가 이제 그러면 제로콜라 좀 적게 마셔야지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수업태는 그게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게끔 에스밤을 제출을 이 소비자, 소프트웨어 소비자가 신경을 쓰라고 알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런 이제 그 필요성은 또 최근에 들어가지고 AI 때문에 또그더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생성형 AI를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도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GitHub 코파일럿을 이용하면은 뭐 파이썬 코드를 기가 막히게 잘 짜주는데 근데 이게 그 AI가 만들어낸 그 소프트웨어를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오픈소스가 다량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오픈소스 이제 저작권자들이 이제 알게 되는데 뭐 너무나 다양한 게 AI는 이제 학습을 해서 이런 그이 코드를 갖다 생성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 학습 데이터가 당연히 이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가 됐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생성한 코드에는 이 오픈소스가 이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오픈소스가 포함돼서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이그 출처를 적어도 알려야지 되는 이런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이런 의무를 갖게 됐는데 이게 그 AI가 그런 적절한 고지 의무를 갖다가 사실 그 생성형 AI는 태생적으로 일단 이렇게 데이터가 학습이 되면 그 코드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꼬리표가 다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출처를 밝히기가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GitHub, 오픈AI를 대상으로 한 그런 이 오픈소스의 저작권자들이 이런 그 소송을 하는 이런 클래스 액션 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기업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쓰면서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혹시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자동차 회사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받았는데 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에 혹시 AI가 생성한 그런 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 또 소송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또 방어하기 위해서 이 SCA를 이용해가지고 이 최종 결과물에 과연 이런 그 오픈소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또 니드가 생기고 있고요. 또 가장 이제 뭐 최근 예 중에 SFC, Software Freedom Conservancy라고 하는 이제 뭐 비영리 단체입니다. 보통 이제 오픈소스 이제 권리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가 비지오라고 하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TV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그런 지금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좀 기존의 또이그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둘러싼 소송하고는 조금 다른 게 기존의 소송들은 되게 이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그 어떤 기업이 자기들이 그뭐그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를 안 해서 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하는 그런 이유로 이제 소송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케이스는 처음으로 이 SFC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들, 엔드 유저를 대표해가지고 비지오한테 이제 이 오픈소스 그 라이선스를 제대로 준수를 안 했다고 지금 소송을 한 겁니다. 비지오가 뭘 하느냐 하면은 여기 오픈소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소스 코드를 그러면은 이 공개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는 그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그 직접 보고 그뭐그 코드가 안전한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할 그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갖다가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한 거고 그 비지오는
FFC가 사실 뭐 저작권자가 아니니까 우리를 제소할 그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곧그이법 법원에다가 이거를 기각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아니다, 이건 충분히 이렇게 그어이이 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권리를 인정을 했습니다. 뭐 최종 결과는 소송의 결과는 아직 올 여름쯤 나올 거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 오픈소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래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내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가 포함이 돼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은 그 권리가 제대로 이제 그 보호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다툼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기업의 그런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관리해야지 되는 그런 리스크가 되고,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또 SE 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엔드 유저 입장에서 어떤 오픈소스가 사용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될 이런 뭐그 필요가 점점 나오면서 이제 4세대 SCA가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인사이너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클라리디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이제 코드시큐라는 회사가 만든 코드센츄리 같은 이런 제품이 있는데, 물론 그 시놉시스가 이 블랙덕 바이너리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는 이제 소스 코드를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최종 결과물인 이제 실행 파일만 보게 되는데, 그 실행 파일만 보고 그 안에 어떤 SBOM이 그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지를 그 SBOM 형태인지 볼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이너리만 스캔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그 바이너리를 스캔해서 그 SBOM을 구하는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정을 받게 된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몇년 동안 이런 게꼭 필요하다, 이제 소비자도 직접 챙겨서 이제 그이 내가 구입하는 소프트웨어에 어떤 구입을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들로부터 이제 보호할, 스스로를 이제 보호할 그런 보호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그 NSA가 작년 말에 이제 이 SBOM 그 레코멘데이션을 이런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한테는 지금 굉장히 반가운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소비자도 이 소프트웨어의 제작, 뭐, 제공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직접 이 SBOM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에 이 바이너리 스캐닝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공자가 주는 SBOM을 그대로 믿지를 말고, 만약 뭐, 제공자가 일부러 뭐 속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성의 없이 했거나 아니면은 뭐 제공자가 생각하는 뭐 SBOM이 그런 그 해상도가 그냥 큰 덩어리들만 주고 이 소프트웨어는 이걸로만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그이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직접 그 바이너리를 스캔해 가지고 직접 SBOM을 생성을 해서 그걸로 이제 그 검증할 거를 갖다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비자들이 SBOM을 사용해줘야 된다는 거는 뭐 미국 NSA만이 아니라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제 작년 그 7월에 이런 SBOM 가이드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정부들을 대상으로, 정부기관들이 뭐 소프트웨어 생산자는 아니죠. 그 소프트웨어를 소비하는 입장인데 왜 SBOM을 써야지 되고, 신경을 써야지 되고, SBOM을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툴들,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인사이너리 클래리티도 이그
이 S번 가이드에 이제 한 페이지에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런 그 SCA가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가장 최근에, 뭐 앞으로 1년 사이 이제 SCA가 어떤 식으로 진화할 것인지를 한번 보면은, 이제 이렇게 SBOM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거는 이제는 무슨 IT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뭐 하드웨어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그냥 납품받는다든지 했을 때, 이제 당연히 SBOM이 따라오게끔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법제, 이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EU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그 최종 그 법안이 지금 사이버 리질리언스 액트라고 하는 게 이제 완성이 돼서 뭐 최종 리뷰 어프로벌 단계를 지금 남겨서 아마 뭐 1년 안에 이게 꼭그 필수 사항으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할때 반드시 이제 SBOM이 거기 포함이 된 형태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제품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은 그렇게 되게 될것 같고요. 미국도 Executive Order는 이제 대통령 시행령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법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거는 이제 강제는 아니고 이제 뭐이 원고 이런 정도를 될 텐데 판매되는 제품에 이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가 그가 되는 걸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가전기기 중에 보면은 에너지 스타라고 하는 그래서 뭐이 냉장고가 전기를 얼마나 먹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권고 사항입니다. 필수는 아니고. 근데 하지만 모든 사실 가전기기들이 에너지 스타 없이는 사실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갖고 있죠. 아마 지금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이버 리질리언스 액트나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에는 또그이 조항에는 이제 이 SBOM을 사용하는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SBOM이 오게 되면은 이 SBOM들이 그뭐 품질 정확도 이런 거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SBOM을 받은 소비 단체, 소비자나 뭐그이 소비 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뭐 수백 개의 SBOM들을 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게 다양한 소스로 들어오게 될 테니까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거고요. 또 이렇게 해서 이제 SBOM을 다 갖고 있으면은 지금 그 순간에는 뭐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취약점이 이미 알려진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취약점이 또 새롭게 발견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이런 새로운 취약점들이 발견이 되는데 뭐 그걸 매일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런데요. 이런 이 SBOM 관리 툴들이 아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우리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그 소프트웨어들은 또 이렇게 수천 개의 컴포넌트로 통합된 그 SBOM이 있게 될 거고 그중에 어떤 한 컴포넌트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은 그거를 이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적절한 대처를 할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이 나오게 될것 같고요. 뭐 지금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한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뭐 파이낸스테이시라든지 엔도랩스라든지 뭐 비질렌타옵스 같은 회사들이 이런 기능들을 초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시놉시스도 지금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버전을 갖다가 뭐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하겠다고 지금 어나운스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 뭐 인싸해너리도 이런 SBOM 뭐 매니지먼트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갖다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올해 뭐 하반기 중에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SCA가 왜 생겼고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 우리 생활에서 우리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인사는 강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